펜타스 란체올라타는 이게 이렇게 꽃다발처럼 아주 풍성하고 탐스러워요. 주로 이제 옥상에는 가끔 올라가서 한꺼번에 꽃을 보기 위해서 이제 감상을 하지만 거의 주로 저는 베란다, 여기 베란다에서 키우고 있어요. 거실 베란다에서. 제가 이제 거실 베란다에는 꽃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거의 다 이제 공기정화 식물들로 돼 있거든요. 이제 꽃이 유일하게 요거 이제 펜타스 하나는 제가 유일하게 여기 이제 반양지 음지에서도 아주 잘 자라는 펜타스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제가 주로 키워요. 조금 전에는 제가 이제 일부러 이제 옥상 아이들 꽃과 어우러져서 예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 옥상에서 지금 옥상 마당 하원에서 네,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이제 베란다에서도 저는 주로 베란다에서 키운다는 거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이제 요거 꽃봉오리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지면은요 바로바로 잘라 주셔야 됩니다. 이제 여름에서 가을까지는 마당이나 이제 하원에서 이렇게 주로 키우시고 겨울까지는 요게 이렇게 베란다에서 키우시면요 겨울에까지도 꽃을 계속 피고 지고 하면서 볼 수가 있어요. 요것도 이제 물만 조심해서 잘 주면은 베란다에서 다른 이제 공기정화 식물과 같이 이렇게 예쁘게 사계절 내내 꽃을 피워주는 아이입니다. 요거 코끼리하고 비슷하겠죠?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이렇게 이제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주로 18도 이상 베란다에서도 이렇게 이제 거실 안쪽으로 이렇게 거실 베란다 한 18도에서 20도 정도 유지를 하는 그런 거실 베란다 정도에서 키워주시면요 사계절 내내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아이예요. 아주 작은 꽃이면서도 작은 행복을 소소하게 네 소소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펜타스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작은 별무리를 닮았죠.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별 무리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 있는 듯이 아주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반짝이는 별 무리를 닮은 꽃이라 그래서 용담목 꼭두서니 펜타스 속 식물이라고 일컫기도 해요. 이게 원산지는 남부 아프리카 코모로 마다가스카르 아라비아 반도의 열대 지역에 분포를 하고요. 이 끝부분이 아주 뾰족한 끝부분이 아주 뾰족하죠. 꽃잎이 5개나 6개로 이렇게 갈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별 모양을 만들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통풍이 잘 되고 햇빛이 잘 되는 이런 양지 쪽에 키우시면 더욱더 예쁜 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펜타스는 가격이 요게 이제 한 포트당 3,000원 정도씩 하거든요. 근데 요게 진짜 저는 그래서 이렇게 5개를 데려와서 한뭐 15,000원 정도 들었지만 그요한 포트당 3,000원짜리 이 가치가 그 이상의 뭐 3만원, 30만원 가격 이상의 그 가치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 아주 그 이제 이런 공기정화 식물들도 모두 다 예쁘지만 요 펜타스는 진짜로 저에게 아주 작은 소소한 반짝반짝이며 별과 같이 꿈도 주고 또 이렇게 힐링도 주고 아주 정말로 예쁜 아이인 것 같아요.
겉흙이 말랐을 때 물을 주시면 돼요. 잎이 축 처지거나 겉흙이 말랐을 때 아주 물을 흠뻑 주시면 됩니다. 물 주기는. 도 이렇게 꽃이 피고 진 곳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잘라주시면 좋습니다. 바로 이것도 이렇게 잘라주시면 또 그 옆에서 꽃이 또 나옵니다. 꽃 색깔은요, 이렇게 빨간 자주 꽃도 있고요. 그리고 보통 마당에서 키울 때는 이렇게 핑크한 핑크색, 분홍색이 많아요. 요거는 굉장히 별 모양이 뚜렷하죠? 5개, 6개의 별 모양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핑크하고 흰색이 더 어우러져갖고 더욱더 예쁘네요. 저한테는 지금 없지만 요거는 흰색도 있다고 합니다. 흰색. 그리고 요거는 이제 또 이렇게 지금은 저는 외국대가 없지만 또 이렇게 주위에 모든 걸 잘라내고 외목대로 예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목대로 키워주실 분은 옆에 가지를 다 쳐내고 이렇게 하나만 딱 남겨놓고 부케처럼 키우는 것도 아주 예쁩니다.